안녕하십니까. 강진아의, 자, 여행 일기. 자, 봉남바퀴 오늘은 강북초 특집 생방송으로 제가 유관순 열사님의, 생가터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고향입니다. 야, 여기서 고향에서 쪽발애들이 쳐들어오니까 유관순 열사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전, 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안으로 가고 서울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했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강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이렇게 났으면 뭐 대신 할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집 앞에 이 나무 두 그루가 명당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관순 1902년생이네요. 아우, 대신 할머니, 3.1운동 만세의 주인공, 천안의 영웅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생각합니다, 여기. 아유. 자, 아이고. 이리 오너라, 내 이놈들. 이가 오너라, 이놈아. 어? 아, 여기 나무가 아주 키가 좋은데요? 예.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저 태극기를 만들어서, 쪽발이 새끼들을 대박살내고 연구를 하던 것입니다, 예. 에휴. 자, 독립운동합니다, 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유관 열사, 아휴. 자, 이제 부엌입니다. 예, 훌륭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을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예. 이런 분이 있어. 대한민국 땅에서, 땅을 밟고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맞죠, 유? 정말 좋아. 경기도도 오고 서울에서 많이 오네요. 직관을 보면 여기 장독대가 또 명당이에요. 이게 감나무고 이게. 아유, 참 기가 있는데. 요 자리가 기가 있는 것 같다, 요 자리가. 요 자. 귀여우네. 여러분, 귀 들이세요. 귀 받으세요. 귀 받으세요. 나무도 멋있고, 진짜. 자, 여러분도 감상하시죠, 여러분들께. 예. 참 편합니다. 예, 계속 가만히 서 있으니까요. 예. 대한독립 만세! 그래, 3.1절 특집, 유관순 우리 대하신 할머니 만세! 강진아 만세! 팬 여러분 만세! 노감독님 만세! 천안시 만만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진아입니다. 와우. 유관순 절사에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만세!